이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소송이 안 됩니다. 정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동의 여부는 정자 공여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도 공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제가 못한다는 말이에요? 아, 나도 피해자인데요? 여민경 씨 정자를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뭐야? 그럼 오빠가 소송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아씨.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요? 이대로 당하고 있어요? 차라리 의사협회 쪽에 진정을 하지 그러세요? 의사의 품위를 훼손시킨 일이니까 그쪽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고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. 아, 어젠 내가 너무 화낸 것 같다. 미안해. 혜림아, 나 네가 걱정돼서 그래. 너 이성적인 애잖아. 네 인생은 뭐가 되니? 너 그 애로 인해 얻을 불명예, 사회적 지탄 다 감당할 수 있겠어? 솔직히 우리 태용이 가졌을 때 네 오진으로 우리 집안 난장판 됐었다. 근데 또 이런 일 생기면 우리 집안은 뭐가 되니? 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. 미안해. 언니가 혹시 넘겨주고 걱정할까 싶어 그러는데 나 이 아이 상혁이 호적에 올릴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. 언니 집안하고 어떤 연결 지을 생각도 없이 영원히 내 아이로만 지낼 생각이었어.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. 그건 안 돼. 이렇게 알려진 이상 우리 집안에서 그 아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. 너 우리 아버님 얼마나 자손 욕심 많으신 분인지 모르니? 부모님은 몰라. 아직 말씀 안 드렸어. 그러니까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덮자. 앞으로의 네 인생을 위해서. 응? 언니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가졌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명을 지우래? 그게 할 얘기야? 네 생각해서 그런다니까.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든다는 게 말이 돼? 그렇다면 부모님께 알려. 어? 부모님께 알리고 상혁이랑 결혼할게. 그럼 되지?